커먼 디노미네이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를 찾는 거예요. 보통 정수의 최소 공배수를 찾는 방식은 8과 6의 최소 공배수는 이렇게 각각의 어떤 배수를 구한 다음에 그 중에서 매칭되는 숫자, 일치하는 숫자 중에서 가장 적은 수를 찾는 거죠. 이렇게 8과 6의 공배수, 최소 공배수는 24가 됩니다. 이게 LCD라고 표현하죠. 그렇다면 이런 것 같은 어떤 폴리노미알 두 개의 어떤 LCD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먼저 숫자는 숫자끼리 4와 6의 LCD를 찾고, 그런 다음 X는 X, Y는 Y, Z는 Z끼리 찾습니다. X2와 X2와 X4승, X2의 경우 어떻게 되죠? X4가 공배수가 되죠. 가장 큰 X죠, 그죠? Y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Z도 그렇죠. 여기는 Z가 없으니까 Z6를 그냥 그대로 가져다 줍니다. 이거 두 개를 합치면은 이것이 이것과 이것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 LCD가 되는 거죠. 최소 공배수를 찾는 또 다른 방식은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팩터라이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죠. 그죠? 더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곱하기 형식으로 바꾼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이 중에서 합집합을 도출하면 됩니다. 그죠? 이것과 이것의 합집합, 그것이 이두 당식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 당식이 됩니다. 이것과 이것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는 이거 보니까 퍼펙트한 거죠. 그죠? 곱해서 25가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10이 되는 것은 둘다 마이너스 5로서 퍼펙트 스퀘어입니다. 따라서 x 마이너스 5의 스퀘어로 바로 빠져나오죠. 그리고 이 녀석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과 이것의 합집합은 이런 형태가 도출됩니다. 342번 예를 보겠습니다. 이번엔 좀 다른 스토리입니다. 최소 공배수를 LCD로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이 참이 될수 있도록 물음표로 표시되어 있는 뉴머레이터를 결정하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팩터를 찾는 거죠. 여기다 뭘 곱하면 이게 이렇게 도출될까요? 찾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을 그대로 OA에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은 의미가 같단 말입니다. A와 B 어떤 숫자가 대입되었을 때그 같은 숫자를 대입을 하게 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항이 세 개가 있는 경우에도 똑같이 먼저 팩터링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곱해야 될 값, 그건 이거죠. 이걸 여기다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형식이 나오게 되죠. 주의해야 될 점은 밑에는 보니까 이렇게 팩터라이제이션이 되어 있는데 위는 그냥 다항식으로 되어 있죠. 텀으로 되어 있죠. 그 이유는 위에도 그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같은 것끼리 그냥 상쇄를 시켜버릴 수가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이거랑 이거랑 같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1분의 1이 되죠.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공부했던 두 가지 원리를 이용해서 또 다른 알고리즘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뭐냐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어떤, 최소 공배수를 찾아라는 거죠. 아니면 죄송합니다. 최소 공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분모를 통일하는 거죠. 왜 분모를 해야 될까요? 보통 우리가 더하기를 할 때는 분모가 같아야 되잖아요. 4분의 3과 2분의 1을 더하려면 분모인 4와 2를 일단 통일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 다항식도 서로 더하기를 나중에 하기 위해서는 분모가 통일되어야 됩니다. 그럼 분모를 통일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 녀석과의 최소 공배수를 찾는 거죠. 찾은 방식이 이겁니다. 그런 다음
이 녀석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곱해줘야 될 값, 그것을 여기다 곱해주고 분자. 이 녀석이 얘가 되기 위해서 곱해줘야 될 당식, 그것을 분자 3C, 3C에다가 곱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분모가 같은 두 개의 당식으로 이 두 당식을 변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하기가 가능하겠죠? 이 당식 더하기 이 당식은 이것 더하기 이거니까 분모는 그대로 두고 15A의 3성 더하기 6B스퀘어 C스퀘어를 써서 하나의 식으로 통일될 수가 있죠. 이렇게 3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트라이노미얼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먼저 이렇게 팩토링을 해오고 그런 다음에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합집합을 구합니다. 그게 합집합이 LCD죠. 그런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곱해줘야 될 값, 이거죠. 이것을 분자에 곱해주고 얘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곱해줘야 될 값, 이거죠. 이걸 여기다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두 개의 당식, 이 당식이 이렇게 분모가 통일된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연습을 좀 해봐야겠죠? 연습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연습을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